손석희 사장님, 윤장현 시장님,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음란물 유포라면 인정하십니까?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?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? 각각 아시나요?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? 네,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하면서 조금 전 8시죠. 종로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이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된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조주빈은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, 감사하다라고 얘기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. 그러나 이 성학대, 성착취와 관련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본인이 준비한 답변만 한 모습인데요. 조금 전에 어떤 그 스케치 장면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조주빈의 과거 사진들은 사실 어제 다 공개가 됐었지만 이렇게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방침에 따라서 조주빈이 얼굴을 드러낸 건데 목에 깁스를 한 모습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고요. 사실은 체포될 당시만 하더라도 깁스 같은 거는 안 했었는데 그리고 이마 위쪽에 뭔가 반창고를 붙인 모습도 보입니다. 목에 깁스를 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서 전혀 이제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, 이런 인상들,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 인상과 이 모습을 보셨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, 사실은 이 조주빈 등이 벌인 범죄 피해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수십 명입니다. 그 중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은 미성년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 여성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오늘 이 조주빈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? 참 암담하기까지 한 대목입니다.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. 정익진 변호사님. 네네. 조주빈이 조금 전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. 본인도 본인이 벌인 행동이 마치 악마의 삶 같았다는 것을 인지했었다고 이런 뜻입니까? 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. 예.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도저히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할 수 없었다. 그러니까 스스로 안 됐는데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 행위를 멈출 수 있게 줬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한 형이 예상이 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갖다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가혹행위를 하면서도 본인이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양심에 의해서 굉장히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사실 어떤 범행 수법이 굉장히 악질적입니다. 이 네네. 조주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좀 가능하겠습니까? 일단은 그 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일반적으로 형법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범죄 특별법이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중처벌이 됩니다.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있어요. 그런데 아청법이나 성폭력법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강하다 싶으면 기본이 5년 이상 무기징역이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그 법정형 자체로는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. 아, 그렇습니까? 네네.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예. 이제 양형 기준이라고 따로 있거든요. 그 양형 기준인데 여기에 아동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죄질이 나쁘다 싶으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1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형법 말고 형법에 무슨 강간죄나 여러 가지 아주 그런 죄들이 있는데 이 성폭력 범죄법이나 아청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음란 동영상 찍고 올리고 소지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건 좀 틀려요. 뭐가 틀리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제 유료 회원들 같은 경우에 예. 텔레그램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방을 찾아가야 돼요. 예. 인범 방을. 박사 방을. 그런 다음에 이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커런시로 이 결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? 가상화폐로. 가상화폐로.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계좌 만들지도 않았거든요. 어떻게 만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예.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어렵지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
본인 인증까지 받아야 돼요. 예. 그리고 나서 송금을 갖다가 하는데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뭐 만 원이 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돈을 갖다가 보냈다라고 하니까 300만 원까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고 온갖 나쁜 짓을 조주빈이 직접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교사를 갖다가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. 예. 교사범은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하고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궁금한 거는 이 맛보기 방에만 만 명이 넘고 유료 회원이 뭐 3만 명부터 30만 명까지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성폭력법에 나와 있는 그런 음란 동영상을 갖다가 소지한 정도에 끝난 것이냐? 이게 실질적으로 범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방조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마치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준하는 그런 처벌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군요.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이른바 그 박사방에서 맛보기 방부터 금액에 따라서 본인이 낸 금액에 따라서 영상이 제공되는 수위도 달라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돈을 내고 그 영상을 보고 다운받고 그리고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범행 현장을 방조했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이걸 이용한 이용자들도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어찌 보면 만들어졌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신 거거든요. 저희가 오늘 이 조주빈과 관련된 범행 일체 그리고 어떻게 돈을 받아들였는지 범죄 수익은 얼마인지 그의 심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좀 파헤쳐 볼 텐데 조금 전에 이 조주빈의 목소리와 조주빈의 얼굴을 보셨습니다만 박성규 대변인 네. 예전에 사건 프로그램도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잖아요. 예, 예. 악마의 삶을 멈춰서 고맙다라는 그의 말 속에서 뭔가 글쎄요 저만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한 자기연민 같은 그런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혹시 느끼셨습니까? 그런 모습 자기연민 그래요. 저는 사실은 그런 모습보다는 저 얘기가 정말 진심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작은 희망을 좀 가져보는 그런 정도에서 봤는데 왜냐하면 저 얼굴을 보니까 전혀 그런 뭐 이런 나쁜 것들을 상상하던 그런 얼굴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. 아직도 앳돼 예, 보이는 20대 맞아요. 모습. 26세. 예.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어쩌다 왔을까요? 여기까지. 또 놀라운 것은 제가 경찰의 발표를 보니까 이번에 열 몇 명이 구속된 거잖아요. 그중에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는 거예요. 다른 방이지만 운영했던 사람들 보니까 조주빈과 거의 같은 수준의 저 정도의 연령대 사람들이 주축이었다는 것이죠. 그렇군요. 저들이 돈만 목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격, 특히 아동 청소년들의 인격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제가 엊그제 그 말씀드렸었습니다. 저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서는 처벌하는 한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. 왜냐하면 과거의 법이 면대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 성범죄에 초점이 맞춰졌던 법이기 때문에 디지털화되어 있는 성범죄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줘야 한다는 큰 숙제를 던졌는데 모두에게 던지는 숙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꼭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많이 얼굴 보고 좀 놀랄 텐데 여러분 혹시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.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태인계 미국의 정치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. 뭐냐면은 2차 대전 때 유태인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 보내서 죽게 했던 그 실무 총책임자였어요. 이 사람이 그때 총책임자였던 그 한나 아렌트는 작자고요. 그 총책임자 루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. 재판을 1년 동안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재판을 했어요. 그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.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방송이 됐습니다. 중계가.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의 표정이 저렇게 너무 평범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까? 또 반론을 하는 데는 지성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내놓은 게 악의 평범성에 뭐냐면은 누구든지 악한 사람 악마로 변할 수 있다. 단 하나의 조건을 찾아냅니다. 이 사람이 뭐냐면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경우에 아이히만이 얘기했던 건 명령받은 대로 했을 뿐이다 그랬거든요. 명령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. 생각 없이 그 명령을 자기 위치에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예. 결과적으로 악마가 됐다는 건데 오늘 저는 저 조주빈의 모습에서 악마의 모습을 봅니다. 예. 예.